선생님 저희 사진을 찍죠. 이니버스 하는 기념으로. 오케이 오케이. 이니버스 59분 클리어. 오케이 오케이. 59분 클리어. 진짜야? 당연하지. 선생님이 마리오를 잘한다고? 아니 노말 나 노말 마리오를 사마리오 가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들. 빙고까지 내가 캐리해가지고. 근데 어디 자꾸 빙고도 막, 하세요? 빙고도 잘하죠. 스승님이? 아니 저 지능캐예요. 어? 스승님 똑똑하세요? 예. 아 그리고 이제 쿠쿠세이튼 뭐 자꾸 뭐 이제 그 같이 가자는 디코도 많이 봤습니다. 진짜요? 그렇죠. 근데 성파 아니면 안 간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면서 하고 다닙니다. 욕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그럼 저랑 이번 주에 노말 가시면 불파 드세요? 당연하죠. 요령님이 피증 들어야죠. 왜요? 저 불파 드릴 건데요? 스승님이 피증 드세요. 그럼 쿵캐에서 딜 대결해서 진 사람이 피증 들자. 제가 지잖아요. 스승님의 에스더 무기면서. 그럼 꼬우면 25강 찍고 오든가. 아이씨. 스킬 포인트 내실작 다 하고 오든가. 저도 23강이거든요. 저 아 22강이거든요. 22강이요. 스승님 품질 몇인데요? 품질은 뭐 그냥 제 건 보지 마세요. 뭐야? 어떻게 했어요? 뭐 그런 게 있어요. 뭐야? 뻥치지 마. 이거 버그야. 말도 안 돼. 어떻게 99가 나와? 뭐 매주 진짜 피나는 혈투를 하긴 했습니다. 그래도 피증은 제가 들 아니 불판은 제가 들을 겁니다. 어 그러면 스님은 그러면 딜이 세니까 피증 들어서 저희한테 더 큰 시너지를 주시면 되잖아요. 그게 무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? 어 사랑스러운 제자한테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어, 너는 피증을 들거라 이런 거는 빨리 알린다고 생각합니다.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치사 빡빡스러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쿠쿠 노말 갈 때 있잖아요. 만약에 아. 쿠쿠 노말을 가게 되면 아 어, 그 대답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. 아이씨, 네. 어, 그 쿠쿠 노말에 가게 되면은 원딜이 필요합니다. 그 버서커 스킬 중에 오러 블레이드라고 있습니다. 저 그거 써본 적도 없어요. 뭐 쿠쿠 찾아보세요. 요새는... 아니 어떤 버서커가 오러 블레이드를 써요? 저 한 번도 오러 블레이드 쓰는 사람 본 적 없는데. 아 농담이고요. 요요 더 좋은 방법 있어요. 뭔데요? 우리 뒤처리를 해줄 원거리 딜러를 구하는 겁니다. 스님 그럼 직메이 전장 한번 가시죠. 그 뱁새랑 황새 그 이야기 아시죠? 뭐예요? 뱁새가 황새 보고 직메이 전장으로 오라 했다가 가래기가 찢었습니다. 스님 무기 빼고 무기를 빼고 주먹으로 싸우라고? 아니 그러면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거 어때요? 둘 다 주먹으로 철권 하실? 평타로만? 네. 오케이 평타로만 고. 평타로만 고. 스킬 오케이. 쓰지 말기. 버거사에서 이제 스킬 쓰지 말기 오케이. 그냥 하기보다 뭐 걸고 하라고요? 뭐 걸고 하지? 푸사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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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사 이 하루 하 푸사 하루 동안 유지빵. 푸사 하루 동안 유지빵? 응. 콜. 콜. 야 잠깐만 무기 빼고 들어가진다. 무기가 빼고 들어가진다고요? 네네네. 스님 그럼 저희 장비 다 빼죠? 어때요? 오케이 콜. 악세도 다 빼고 돌도 다 빼기. 주먹 결투 주먹 결투 철권 고다고 스킬 쓰지 않기. 오케이. 오로지 우리의 왼손은 허벅지 위에 올라 있고 오른손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에센스 뭐야. 아니 저분 광대 공포증이 있는데 커마를 광대로 해오셨냐. 아니 아니 코마로 사람을 울리네? 아니 여러분 괜찮으세요? 네 죄송합니다. 아 아니야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디티야 미안해. 디붕이야 미안해. 디붕아 미안해. 코마 그 뭐 못생겼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야. 맞아 깜짝 놀랐을 뿐이야. 미안해 내가 원래 무서운 거 잘 못 봐. 다시고 네, 쳐다드릴게요. 네? 아무도 없어요? 아, 내가 지금 비공개로 열어놨어요. 야, 요소원님 어? 무기 아바타랑 다 빼세요. 저요? 네, 무기 아바타도 빼셔야 됩니다. 빼셨나요? 이게 뭐야! 뭐야, 노예같이 생겼어! 당연하죠, 노예니까. 슈샹역 캐릭이 그러면은 뭐 귀족인 줄 알았나요? 아, 무기만 빼라고? 나 아바타 다 뺐어!
주먹 싸움 하러 왔다. 아니 이게 뭐야? 지는 사람 진짜 프로페셔널 하루 동안 유지다. 내가 나도 그림판 그린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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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여러분 이거 스페이스 쓰면 안 되는 룰이죠? 네. 오케이. 오로지 저희는 그겁니다. 오케이 맞췄어 맞췄어. 신속 왜 이렇게 빨라? 어. 아니 잠깐만 왜 신속 느리니까 이거 지는 게? 아니 왜 나는 74? 왜 나는 53 때려나? 씨. 59초 씨. 아 잠깐만 이거 체력 비율로 이게 되는 건가 이게? 아 내가 이거 그 머리에서 찍는 거 이게 안 들어가. 아니 이거 신속 싸우면서 내가 진다. 아니 아니 이게 망차가 들어가는데 난 아니 너무 빠르던데? 어 됐다 조롱이님은 근데 왜 74신 난 내가 데미지가 더 센데? 7초, 6초, 5초, 4초, 3초, 2초, 1초, 0초, 과연! 오케이, 나이스! 이거는 1등입니다! 님이 딜이 덥습니다! 그거는. 딜이 덥다잖아요! 그거는 승부는 그런 거는 이제 승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승부가. 시작되기 전에 아니, 이야기를 하셨어야죠. 스님은 70 몇 번째잖아요. 여러분들 아크라시아에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. 박노스라고. 박녹스. 박녹스 한번 이제 오늘 그림판으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진짜 나 진짜 집중해서 그릴게. 이렇게 선 넣은 부분만 이렇게 처리. 지금이 딱 투머치하지 않고 딱 괜찮은 그런 수준까지 왔죠? 자 이제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만 딱 여기까지. 복수다 이것은 이게 바로 스승의 그림 실력이다. 자 오늘 그렇게 이제 그 뭐 뜬금없이 요령이 박사님 또 대결을 하게 됐는데 프로필 사진까지 이렇게 제가 승리로 복수를 완료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오늘 또 이제 지각 안 했고 나 정말 잘했고 칭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.